수업은 잘했어? 네. 저 쌤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진짜? 기특해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유성아 인사드려. 스타포스에 계셨던 선배님이죠. 아, 안녕하십니까? 유성? 아이고, 강유성 백으로 팀장 되더니 배우도 강유성?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인마, 박호영이. 노크. 이사님, 제가 유성 선배님 백으로 팀장이 된 겁니까? 백? 본인도 모르는 백도 있냐? 박호영이를 팀장으로 올리는 건 너무 파격적인 인사 아니냐? 호영이 매니저 경력은 조금 짧아도 능력은 팀장급 이상입니다. 자격 충분합니다. 다른 놈들이 반발할 텐데 그만둘 수도 있고. 스타포스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놈들보다 매니저 박호영이랑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매니저 놈들 말은 몰라도 유성의 말은 잘 듣잖아. 근데 왜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들어봤자 뭐. 그리고 아무리 유성이 추천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너를 올렸겠냐? 봐봐. 이번 달 매출 2위 니네 팀인 거. 몇 달 만에 확 올라왔잖아. 물론 1팀이 워낙 넘사긴 해도 처음엔 유성이 추천으로 됐어도 지금은 너 팀장 자격 충분해.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라. 가. 가. 아니야, 아니야. 인사하지 말고 가. 네, 선배님. 박호영. 무슨 일 있어? 어떻게 아십니까?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박호영 바로 앞에 있거든. 아직까지 일? 아니요, 끝났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저녁 먹을까? 네. 선배님은 처음부터 매니저가 꿈이셨습니까? 응. 어렸을 때부터 매니저가 꿈이었어. 누군가를 발견해서 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 멋져 보였거든. 일부러 전공도 그쪽으로 선택했고.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선배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잘하셨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꿈만 크고 열정만 높았지. 심지어 나 첫 회사에서 잘렸어. 선배님이요? 나오셨습니까? 짜자. 우리 장석이가 너무 사랑하는 카페라떼 치즈케이크. 아,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회사에서 배우 키가 이렇게? 아, 이거 무지방입니다. 무. 우리 장석이 그래. 지방 같은 거 먹지 말고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형이랑 재계약도 하고 작품도 같이 하지.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아, 나 빛 짱 싫어해. 배우는 눈빛이 생명인데 회사에서 배우캐 이렇게밖에 못해. 선배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그래, 우리 장석이 유해물질, 아니 세상의 모든 나쁜 거는 이 형이 다 차단해줄게. 선배님. 야, 이거 뭐 막 두껍네. 야, 너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구나. 아, 나 모범생 싫어. 학교 때부터 짱 싫어했어. 아,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원에서 생긴 미스터리 추리극 빙산의 일각은 기존 드라마 포맷과는 완전히 다른 시도. 아, 나 완전히 다른 시도 싫어. 대박. 야, 아니 우리 장석이는 어쩜 이렇게 형이랑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맞지? 그래, 다른 시도 같은 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 변신 같은 거 하면 형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무난하고. 그 뭐 뻔한 거 있잖아, 흔해 빠진 거, 뭐 그런 거, 어? 네, 다음 드라마 여름 생존기는 올여름 안방극장을 강탈. 아, 나 강타 싫어. 나 잭스키스 팬이었다고. 그래, 강타는 무슨, 너 학원 별곡 몰라? 야, 됐고. 어떤 드라마가 돈 제일 많이 준대냐? 당연히 모르지. 자료 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개런티를 파격적으로 높여준 제작사 탑10입니다. 이걸 토대로 보시면 돈을 어디가 많이 줄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야, 그럼 해외 판매 드라마는 어디 게 제일 잘 된다니? 내가 한류 스타가 꿈이라. 장수가, 그거는 메이드가 조금 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선배님, 자료 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작사별 해외 판권 판매 현황입니다. 이야, 진짜 이게 확인이 되네, 어? 야, 너 강유성이 일로 와. 예. 옳다고 돼? 예. 너, 이, 어. 너 임마, 잘했어. 예뻐, 어? 너무 예뻐. 아, 네, 감사합니다. 됐고, 야, 너. 넌 내가 무슨 드라마를 제일 하고 싶어 할 것 같냐? 아, 그건... 저... 이게 문제야, 이게, 어? 회사가 소속사 배우의 마음을 1도 몰라, 1도, 어? 하... 성 대표님, 잘 지내세요. 그동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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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지는 않았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회사 비품 아낄 줄도 알아라. 참, 일하고 회사 잘 돌아가겠다 진짜. 아유, 이놈의 회사. 이미 윤장석은 다른 회사 갈 생각이었는데 헛수고 말한 거지. 너 어디 가! 야! 밤마다 여자랑 놀고 니 딸한테 나올린 거야! 쟤 나이도 속인 거 알아? 야, 강유성이. 너도 나가. 회사 잘렸으니까 꺼지라고. 야, 예. 근데 이거 A4 용지가 그 추구가, 어? 나는 뭐 꽁으로 이거 하는 줄 알아?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때 깨달았어. 이 업계에선 눈치와 분위기 파악이 생명이라는 걸.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더라고. 선배님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로 거치고 또 많은 배우들을 만나고 우리 여기 스타포스에 와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지. 먹자. 네. 사실 저 오늘 들었습니다. 선배님이 저 리팀 팀장으로 추천하셨다는 거 말입니다. 아, 들었어? 다 그럴만했으니까. 저 선배님, 그래서 말입니다. 응? 잊어주십시오. 어? 제 고백 말입니다. 저도 선배님과 같이 스타포스에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사심 따윈 버리고 후배로서 열일하겠습니다. 싫은데? 네? 있기 싫다고. 네? 미안해, 호영아.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바보 같았다. 나도 너 좋아해. 대박.
저 나무 아닙니까? 나무 아니야.